코로나 상황에서도 평강하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인사가 약 30번이나 기록되었다. 바울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이런 말로 자신과 신자들은 격려했다. 당신은 평강하십니까? 평강은 그리스도인의 열매 중 하나다. 평강은 걱정이나 탈이 없이 화평한 상태를 말한다. 평화, 평안, 화평, 샬롬 같은 동의어가 있다. 우리는 평강을 원한다. 코로나 일상에서 외출과 여행과 모임이 줄어들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하루 보내는 시간이 적적하고 우울해지고 즐거운 마음이 사라진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된다. 상가들이 문을 닫거나 수익이 반토막 나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 주위에는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이웃들도 있다. 얼마나 많이 폐업하는지 중기청은 통계도 내지 않고 있다. 지금 상황은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77억 인구가 같은 타격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강은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평강은 절대로 선한 것이다. 악에 기인한 평강은 존재할 수 없다. 죄를 은밀하게 즐기는 것은 평강이 아니다.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것이다. 은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그분처럼 거룩해지는 것이며 영적 소원을 이루는 것이다. 올바른 평강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일어난다. 그분의 충만함으로 평강과 거룩함이 임하고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가 임한다. 은혜와 평강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진다. 따라서 평강은 고난 가운데서도 올 수 있다. 고장나지 않는 기계장치가 없는 것처럼 모든 삶에는 고장이 난다. 부자에게 평강이 없을 수 있지만 가난한 자라도 평강할 수 있다. 박사학위를 받은 지성이라도 평강이 없을 수 있지만 무식한 농부라도 평강할 수 있다. 평강은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오기 때문이다. 평강은 담대함 가운데에서 오기도 한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라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에서 나온다. 평강은 감사에서 오기도 한다.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비난하려는 위험에 빠진다. 평범한 일상과 현재 상황을 용납해야 한다. 도망다니고 굶주릴 환란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100번 감사하다. 지금 고난에 막상 처한 사람은 감사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에게 미래가 어떤 식으로 오든지 상관없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늘 하루를 평강 가운데 살아야 한다. 지금은 환난 직전이거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으니 수십 년을 위한 재물을 쌓아놓기 위한 생활의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주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일곱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격려하셨을까? 보상을 약속하셨다. 어떤 교회에게는 환난을 피하는 휴거를 약속하셨다.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다. 평강은 명상이 아니라 기도가 열쇠입니다. 평강과 위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할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지막 기회이자 유일한 희망은 돈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